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갈라디아는 로마 제국에 속한 지역으로 그곳 성도들은 대부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변화시킨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세요. 바울은 편지에서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신다고 말했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기를 바랐어요. 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그릇된 길로 가요. 미움, 시기, 분노, 이기심, 욕심이 생기며 서로 다투고 문제를 만들죠.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풀어주셨어요. 또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성령님이 다스리는 사람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선택해요. 이런 행동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다는 증거이죠. 건강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거부할 능력이 생겨요. 미움, 시기, 분노, 이기심, 욕심 같은 것들을 거부해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점점 더 친절, 기쁨, 절제 같은 행동을 선택하게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해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알려주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리고 성령님은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